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케미입니다. 아직 신상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제 소비는 멈출 수가 없죠. 오늘도 제가 구매한 이것저것과 뭐 선물 받은 이것저것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컨텐츠 자유롭고 재밌지 않아?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랬어. 이 컨텐츠 때문에 네가 시집을 못 간다. 자, 그러면 키미의 이것저것 보러 가실까요? 우선 또 제가 입고 있는 이 피오갓 에센셜스 라인. 저는 워낙에 다 헐렁한 옷을 좋아해서 이 피오갓 에센셜 라인이 진짜 엄청 크게 나와. 그래서 사본 건 이렇게 후드인데 앞쪽으로 이렇게 나일론 베스트가 덧대어져 있는 느낌의 후드. 그리고 이 후디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이렇게 살짝 살포시 올라오는 이 넥라인? 이 제품은 기모 제품이라서 지금 빨리 뽕 빼야 돼. 뒤에 뭔가 약간 우비 쓴 것 마냥.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바지 샀어. 제가 좀 나이키 쇼핑을 오랜만에 했어요. 왜 했는지 알아? 아니요. 나이키 매장에 갔는데 구독자분이 계신 거야. 내가 또 이제 구독자님을 뵈면은 뭐라도 사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어. 저 미디움 사이즈로 살짝 허리 넉넉하게 입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걸 구매한 이유는 바로 이 물 빠진 듯한 이 네이비 컬러웨이 때문에. 아마 이 제품이 나중에 반바지로도 이제 분리가 가능한 걸로 아는데 저는 반바지를 잘 안 입어요. 다리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없어요. 그리고 산 맨투맨. 요명한 나이키 스무시. 아니 이 팬츠랑 이렇게 딱 입었는데 너무 딱인 거야. 살짝 크롭한 기장감에 여기 밑단 조이지 않는 이 맨투맨 느낌이 이 스타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얘들아, 내가 요즘 다음은 나이키 슈박스. 평소 신발을 많이 챙겨 다니는 편인데 이렇게 신발 슈케이스가 있으면 오히려 좋잖아? 이렇게 메고 다닐 수도 있어. 얼마나 실용적이야. 이거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애들은 알라나? 라떼는 말이야, 그 아이스크림 팔던 아주머니들이 학교 앞을 기다리고 있었어, 이렇게. 몰라요. 다음은 백팩이에요. 카네이테이라는 브랜드, 옛날부터 조금 추천을 드렸던 브랜드인데요. 엄청 담백한데 사이즈 어느 정도 크고, 그리고 이게 진짜 좋은 느낌이 이 버클이 이렇게 자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안 귀찮아. 그래서 이렇게 자석으로 열고 스트링으로 조여지는 이런 느낌이고, 포켓들도 입체적인 포켓인데 벨크로도 되어 있지만 혹시 몰라서 스냅 버튼까지. 어때? 나 좀 학생 같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정말 무난한 스타일의 백팩인데 튼튼하고 가볍고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서 회사원 친구들한테도 추천하고 있어요. 다음 제품도 선물 받았는데 너무 좋아서 영상에 넣고 싶었던 제품이에요. 퍼스트 플로어에 캐시미어가 함유된 홀가먼트 니트가 나왔어. 근데 이 버건디 컬러감이 FW 시즌 나랑 찰떡이겠더라고. 홀가먼트라서 착용감도 굉장히 좋지만 아, 캐시미어 함유량이 높아서 그런지 터치감 황홀하다. 맨살로 입어주고 싶어. 자, 이제는 조금 좀 또 이제 혼날만한 제품이랄까요? 아니 케이스터디에 이 베어브릭 스피커가 나온다는 거예요. 가격 때문에 살짝 망설이기는 했지만 제가 원래 베어브릭을 모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음질도 괜찮고 저희 집에 놀러온 모든 분들이 이게 뭐냐, 너무 예쁘다, 하지만 가격 뜨고 뜨거. 다음은 제가 집들이를 좀 했는데 집들이 선물에 향기 가득한 선물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르 라보 제품의 향초 핀 12. 요게 향은 굉장히 순하고 연하고 호불호가 전혀 없을 것 같은 그런 은은한 향이라서 선물용으로 되게 괜찮다 싶었습니다. 사이즈감 되게 좋고 그냥 열어만 놔도 향기 가득하더라. 센스지. 그리고 또 센스 있는 친구 한 명이 신상 제품을 나한테 선물을 한 거예요. 제가 워낙 영상에서 약간 살짝 비터 오렌지, 베르가못, 약간 네롤리 향 좋아한다 그랬더니 그런 향이에요. 조금은 여성분들이 조금 더 좋아할 향. 페이스가 너무 예쁘잖아? 그래서 얘는 쓰지 못하고 그냥 인테리어 소품처럼 활용을 할 것 같아요. 방금 뚜껑 떨어졌는데 아 발등 개 아파. 아 발등 개 아파. 제가 향기로운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서 선물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 와중에 그 친구들한테 제가 선물한 제품이에요. 디퓨저의 역할을 해주는 친구인데 소리 들리세요? 자작나무 알맹이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란 알맹이에 오일이 붙어있어서 향기가 솔솔 나는 거예요. 좀 공간이 넓은 그냥 뚜껑을 열어서 방향제처럼 이렇게 써도 되지만 아깝잖아. 그럴 때 여기 안에 든 파우치에 뭐 제 기준 3알에서 5알 정도 넣어서 걸어놓으면 옷방 혹은 침대 마트에 두면 이렇게 향기가 솔솔 나더라고요. 이게 2개월 정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제 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오일을 구매해서 여기다 뿌리면 또 이제 다시 리필 되는 거지. 자작나무 ASMR.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키미의 이것저것 뭐 산 거, 선물 받은 거 이렇게 다양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컨텐츠는 여러분들의 구매 욕구를 당기는 그런 컨텐츠가 아니라 아, 저런 제품도 있구나. 저걸 사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어느 정도 쇼핑을 하고 뭔가 모이면 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이제 앞으로 이제 내가 이제 만날 사람들, 집들이 선물 뭐 이런 거 다 자정나무 알갱이.